제피나무 접목해놓은 밭입니다. 매일 와서 잎이 언제 나는가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 무소식이네요. 우리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제피나무 접목해놓은 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많이 해놓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피나무 접목해놓은 이 밭인데 길이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좀 기운이 조금 더 느껴질 때가 됐는데, 여기는 잎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도 잎이 약간 나오는데, 아, 이건 접목 대목에서 잎이 나오네. 여기에 접순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초록색이 비치지가 않네요. 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요 오른쪽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접목에는 제피 나무가 이쪽 보이죠? 접목에는 제피 밭입니다. 이쪽에다 엄청나게 수량을 많이 해놨어요. 가시 없는 제피나무 민초피와 토종 결실주를 원래 제 목표 1000주인데 그래도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주는 해놨습니다. 한 절반은 벌써 했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초록에 잎이 나면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제피 나무 접목해 놓은 밭을 한번 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피 나무 토종 제피 나무의 잎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볼까요? 토종 제피 나무에 드디어 이제 잎이 막 솟아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제피 잎이 수확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여기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지를 해가지고 좀 안에 여유롭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군데군데 이 제피 잎 돋아나는 거 보세요. 올라가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피 잎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렇게 가냘픈 몸매에도 제피 잎이 이렇게 전부 다 돋아납니다. 3비탈에 심어져 있는 제피나무에도 이렇게 잎이 많이 났죠. 뒤에 철망이 쳐져 있는데 멧돼지가 못 들어오도록 철망을 저기 쳐놨습니다. 이 밭이 산을 접하고 있는데 산 언저리 여기까지 저희 멘탈 충전소 땅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제피 잎이 아주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무마다 제피 잎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잎이 올라옵니다. 원래는 제피 잎이 부족해 가지고 뭐 장아찌를 못 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잎이 많이 올라오죠. 제피나무에 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잎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나무는 밑에서 세 가닥으로 올라와 가지고 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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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잎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서 한번 지나가죠. 정말 많다. 어이구, 이 나무에는 벌써 잎이 많이 났는데.
이제 원래 옮겨 심은 그 위에는 제피나무의 잎이 전부 다 났습니다. 이 밭 언저리 산 바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전부 다 제피 잎이 다 지금 올라왔네요. 민초피도 한번 볼까요? 가시 없는 제피나무. 민초피도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접수를 구한다고 이게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가 밑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잎이 나죠. 민초피도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민초피가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했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거름을 좀 주변에 뿌려 놔서 그런지 잎이 훨씬 더 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큰 제피나무에도 한번 보십시오. 아, 엄청나게 잎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제피나무에도 전부 다 이렇게 잎이 다 났습니다. 오늘 일광멘탈 충전소에 접목해 놓은 제피나무와 토종 제피나무 전체 쭉 다니면서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아직 접목 제피나무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고 토종 제피나무는 전부 다 잎을 이래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제피 잎을 따는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